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주TV CP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전남 여수시 율천면에 위치한 만리장성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가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짜장면을 주문하자 중식 기본찬인 양단춘이 준비되고 오늘의 주인공 짜장면이 등장합니다. 짜장면 5,000원, 검은색 짜장에 적지 않은 양의 면이 담겨 나왔습니다. 면 위에 올려진 검은색 짜장이 식욕을 돋웁니다. 짜장 안에 깔려있는 면을 들어봅니다. 가늘고 쫄깃한 노란 면이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짜장 소스와 잘 비벼줬더니 이야, 이제야 진짜 짜장면이 되었습니다. 윤기가 예술입니다. 가늘고 쫀득쫀득한 식감 좋은 면에 과하게 짜지 않고 달달하고 고소한 짜장 소스에 돼지고기, 양파, 양배추 등의 내용물들이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5,000원 짜장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맛도 비주얼도 양도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지만 짜장면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더니 졸업장을 받은 기분도 들고 다시 운동장으로 뛰어가면 친구들과 운동회를 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 기분 좋게 짜장면 한 그릇을 맛있게 비웠던 전남 여수 율천에 위치한 만리장성 짜장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